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처에서 베풀어진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한결 봄 기운을 더하게 해주고 있는데 지난 23일 태릉 화랑대 연병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내외군과 내외 귀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영예 대통령 성에는 홍순영 소위, 국무총리 성에는 도상호 소위, 국방부 장관 성에는 오관치 소위가 받았습니다. 한편 남해 외딴 섬인 거제도 남쪽 안섬에서는 단 두 명의 어린이가 섬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졸업장을 받게 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6년 동안 쌍둥이처럼 한 책상에서 공부해온 추경만 군과 이만영 군은 해마다 의족회 1, 2등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졸업식은 대도시 일부 학교 졸업식과 같이 화려한 선물의 교환은 없었지만 그래도 졸업식장에는 25명의 동생들과 섬 사람들의 참된 축복이 넘쳐 있었습니다.